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수련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쯤에서 탁성이 나오고 허스키해지는데 저는 정말 20년을 상공부도 하고 폭포 밑에서 수련도 받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도 안 돼서 선생님이 한 번은 그냥 똥물을 먹어라. 옛날에 그런 거. 옛날에 맞아, 그런 말 있었어. 그 맞아.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시간 되니까 똥물을 먹으라고. 네. 하다가 꿈을 접고 이제 음악교사를 준비를 했죠. 음악교사를? 네. 근데 대학원에서 교생 마치고 논문을 쓰다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석사 과정 중에. 그래서 결혼 후에 둘째 낳고 산후조리 하다가 미스트롯2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남편이 직접 신청서도 작성. 남편이 오래 했었어. 난이죠. 내가 봤을 때 남편이 만약에 있잖아요. 네. 국악할 때라서면 똥물도 어디서 고. 여보, 이거 있잖아. 내가 어디서 고용 건데. 먹으면 측방이야. 감사해요. 트로트를 이제 미스트롯2를 시작으로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그 미스트롯2 최종 우승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다면서요.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을 하고 다음날 울면서 제주도로 왔어요. 속상한 마음 달래려고 애들 데리고 놀이터를 나갔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추가 합격이. 아,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이제 올라가시게 그 자리 된 거죠? 빈 자리에 네, 제가. 아, 한 분이 빠지게 돼서. 네,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갑자기 연락을 받고 20시간 전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다음날 바로 무대를. 그거 천운이네. 정말 천운처럼. 근데 제가 그 왜 트롯 이제 대회 나가기 전에 사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자 갔는데 너는 스크래치가 한번 나야 1등을 하는 사주야 이런 거예요. 진짜? 떨어졌다가 갑자기 붙은 것도 아시고 전화가 오셔서 너 혹시 다 붙었냐고 오늘 아침에 그걸 했는데 느낌이 왔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그 한 번 빠지는 기사 보고 아니 기사 뜨기 전에요. 그 새벽에 방송 나가기 전에 적성권이다. 네. 아니 그럼 저기 지금 그분을 의지하나요? 아, 저는 천주교예요. 네. 그래서 아, 저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스승님이 좀 슬퍼하시죠. 전향을 했으니까. 했는데. 네, 현재도 뭐 지금 판소리 보존회라고 그 서귀포 지부장도 맡아서 하고 있고. 네, 최연소 지부장도 하고 있고 두 쪽 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도 레슨도 받으러 다니고. 네. 그러시구나. 선생님께. 한번 한 소절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네. 얼씨구나! 얼씨구, 철씨구, 치와자 좋네. 라디오 스타 좋구나. 그러니까 양지은 씨가 아까 개인기도 그렇고 치고 빠지네, 짧게 그냥. 네, 짧게. 하나만 하네. 그렇게 트레이닝 돼 있나 본데. 남편이. 얘기하면 안 돼. 안 그러지 마세요. 짧게, 강하게, 짧게. 남편이 아주 대단한 분이네. 원래 네. 치고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은 했을 텐데. 근데 안 쉬어요. 트롯계 애로사이저 양지은 씨. 의외로 또 빨리 닳는 것이 있다고요? 아, 이니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저는. 차면 정말 빨리 닳아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사실 왼쪽 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이염 후유증을 좀 심하게 앓아서 어릴 때 이제 저는 사람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귀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쪽 귀로만 저는 항상 듣는데 언니가 왼쪽 귀로 전화를 하는 걸 보고 언니는 왼쪽 귀가 더 발달했나 보다 그랬는데 언니가 무슨 소리야? 원래 양쪽 귀 다 똑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엄마 나는 왼쪽 귀가 안 들리는데 했더니 엄마가 이제 많이 우시더라고요. 왜 이제야 그걸 말했냐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때 몰랐었던 거예요? 네, 전 그냥 아주 아기 때부터 여기에 청력이 거의 잘 안 들리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인이어를 엄청 크게 들어요. 정말 최대 막 그래서 배터리가 계속 닳아요. 그래서 수시로 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수술 요즘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던데. 저도 검사 받으러 갔어요. 그 알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저는 수술로는 되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수술로는 안 되고 보청기를 좀 사용하면 조금 더 들릴 수 있는데 그게 크게 또 나아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 이런 느낌은 들려요.
이렇게 물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들려서 이 얼굴 안에서 제가 부르는 소리는 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입 안에서 울리는 그런 진동도 잘 느끼고 자동 인이어처럼 그리고 발음을 뚜렷하게 하려고 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딕션도 더 좋아지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정말 감동 스토리입니다. 감동스러워요. 진짜 감동이야. 아 진짜 감동이야.